사랑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365일 매일매일 새로운데 매일매일 사랑스러운 배우죠. 능력자답게 영화 드라마를 동시에 갖고 시네타운을 찾아주셨습니다. SBS 새금토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그리고 영화 카시오페아의 배우 서현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지금 네. 하고 있고요. 시네타운 밖에 사는 시네타운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886님이 우와 두 작품이나 갖고 오시다니 잔치로구나 파티로구나.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게요. 두 작품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개봉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이틀 간격으로 네, 찾아뵙게 돼서 네,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아유 너무 좋죠.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영화관에서도 TV에서도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052님 한번 읽어주세요. 현진 언니 또 그 티 입고 나오셨네. 큐티 프리티 귀티 뷰티. 귀티. 뭐가 늘었네. 제가 이걸 못 알아들어갖고 한번 언뜻 그 티 입은 항상 입고 다니는 티가 있네요. 뭐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거 봤어요. 네. 네. 제가 진짜 약간 우리 왜 촬영 다닐 때는 항상 늘 입던 것만 입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편한 거. 세 개의 한 거의 잠옷 같은 걸로 돌려 입거든요. 추리닝 같은 거. 난 그래서 진짜 그거 물어보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게 또 제니 씨 영상 뒤에 붙어가지고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아유 너무 귀여웠어요. 아유 정말. 다정님이 현진 언니 이게 얼마 만에 라디오냐고 네 4년 만입니다. 아 정말요? 와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 시네타운에 제가, 나와주시고 제가 영광입니다. 기창님이 아 눈부시다고 진짜 조명이 좋은가? 실물이 더 아름다우세요. 화장빨이죠. 아유 아니죠. 아유 5898님이 와 현진 씨와 캔디 복스럽게 잘 먹어서 어머님께 사랑받는 여배우로 꼽히는 두 분이 만나셨다. 아 근데 제가 서현진 씨께는 안 되죠. 저도 식사를 합시다 그 툴을 챙겨보면서 왜냐면 그 제작진이 혼술남녀로 넘어오면서 막 서현진 씨가 그렇게 잘 먹는다고. 그 B팀 감독님. 네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한번 보라고 했더니 진짜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예쁘게 복스럽게. 그래서 거의 혼술남녀 때 저의 바이블이었어요. 아 이런. 네. 그때도 약간 안 끊고 찍어주셨어요? 먹는 거? 계속. 아하, 힘든데. 좋은 걸.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연기 수업을 같이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저만 기억할까 했는데 선배님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20대 중후반 그쯤에 뵀었는데 중후반이었다고요? 네. 초중반 후반까지 아니요, 다녔으니까 어렸... 더 어렸어요. 더 어렸어요. 더 어렸나? 내가 아 그때 몇 살이었지? 잠깐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기억도 안 해요. 오래돼서 초중반 후반 뭐 그때였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어려 보였었어요. 그때 약간 머리 양갈래로 딱 아 진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끔찍해. 아니야 예뻤어요 그때도. 아니요? 그래서 되게 청순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난 그래서 내가 되게 어리다고 느꼈나 봐요. 저는 고등학생 때인가 했거든요. 한 대학교 때 뭐 하이킥 전이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20대 초반이었던 맞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전 사실 밀크 너무 팬이었거든요. 새드레터를 너무 좋아 지금까지도 가끔 들어요. 말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 어느 날 연기 수업을 왔는데 굉장히 불꽃 연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불꽃 연기! 보통 연습실에서 우와! 그렇게 불꽃 연기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그래서 사연수답니다. 이러면서 막 눈웃음이 너무 예쁘시잖아. 너무 예뻐 이러면서 보는데 정말 불꽃 연기를 하시는 정말 나의 그 흑역사다. 아니에요. 와. 정말 그때부터 눈이 부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주말 드라마들도 막 한 번씩 챙겨보고 반가워가지고 저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오후 3시의 연인인데 그 대목을 너무 웃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그 작품은 대본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대본 너무 작가님이 좋으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그리고 그 배우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있더라고요. 그 좋아졌어요. 이미지가 딱 잘 맞는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되셔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요. 네.
9561님이 현진 씨의 작품을 시작하면 캐릭터랑 본인이랑 구분 없이 일체형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의 현진 씨는 오수진인가요? 수진인가요? 서수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근데 거기서는 약간 좀 약간 무서운 면도 있는데 전혀 오늘은 너무 스윗하신데 아, 이제 곧 무서워질 예정입니다. 아, 정말요? 아, 긴장해야겠네요. 오사삼님이 서현진님은 평소에 귀에 때려 박히는 딕션 장인으로 유명하잖아요. 현진님 딕션 똑띠하게 잘 듣고 싶다고 요거 한 번만 해달라고. 아 요게 요런 네. 걸 요즘에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아, 네. 딕션을 안 좋게 만들어야겠어. 아, 네, 할게요.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이다. 와 편하게 하신 거죠. 엄청 잘 들려요. 아 근데 좀 너무 느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현진 씨 딕션이 안정감을 줘서 ASMR로 듣고 잔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고 막 영상도 많이 그러기에는 봤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좀 약간 너무 잘 때려박혀가지고 땡땡거리신다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유 전혀 전혀. 그 너튜브에 돌아다닌 영상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딕션 영상들 모음집이 있어요. 저는 제 영상을 기피하는 편. 아 그렇군요. 너무 많이 떠가지고 봤었는데 혜진님이 요즘 신인 여배우분들 인터뷰를 보면 서현진 씨를 롤모델로 뽑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냐고 어떠냐고 뿌듯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기도 하다고 아, 너무 감사한데 이러면 왠지 더 잘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인성도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유.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멋지십니다. 아유 그래도 너무 바르게 사실 것 같아요. 반대로 서현진 씨는 또 혹시 신인 시절에 뭐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뭐 롤모델로 삼았던 배우분이라고 인지를 못했는데 그냥 제가 봤던 이렇게 영화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신 배우분이 계시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의식하고 본 게 아니었는데 전도연 선배님 나온 영화를 제가 뭐 딱히 난 그때 전도연 선배님 팬이야 이런 느낌도 아니었는데 늘 봤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시면 극장에 찾아가서 보고 못 봤으면 뭐 다른 출처로라도 보고 그래서 제가 전도연 선배님 영화를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진짜 찐팬이시구나. 그냥 네. 마음이 가셨었나 봐요. 인식을 안 했어도. 네네. 한석규 선배님과 또 드라마 낭만다 더 김사부 하셨을 때 선배님이 항상 보고 듣고 말하자라고 하셨다고요? 이 얘기 뭔지 이게 막 선생님이 이제 씬 들어가서 액션 하기 전에 박수를 딱 한번 치신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자 또는 말하기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세요. 몇 번을 봤어요. 거의 한 뭐 10번 중에 6번 정도. 그래서 맞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거의 기본이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거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저도 늘 생각해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연기 다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딱 새겨주셨네요. 네. 맨날 그냥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맞아요. 3960님이 영화 첫 주연작 축하드립니다. 스크린에서 크게 현진 씨를 볼 수 있다니 너무 설렌다고 영화 카시오페아 개봉 기다리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첫 주연작인 건가요? 너무 네. 영화에서도 많이 봐서. 아니에요. 주연작은 처음이에요. 바로 내일입니다. 6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워킹맘이자 또 변호사인 수진이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 가족들이 그 대처하는 그리고 적응해가는 네,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는 따끈따끈하게 미리 받아서 봤는데 너무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불꽃 연기 너무 예고편부터 진짜 느꼈지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몸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현장, 사실 드라마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어서 영화 현장에 갔더니 정말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기 시간도 없고 그냥 딱 가서 뭐 콘티나 이런 것도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이미 너무 다 그린 콘티로 다 나와 있고 이러니까
되려 편하다고 느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팅을 잘 해주셨군요. 그리고 촬영 기간도 짧았고. 아, 네. 그게 중요하죠. 그건가? 제작비 때문에. 어, 네네. 현진 씨가 연기한 수지는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초록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거죠. 네. 어, 수지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가요? 사실은 극 초반 첫 장면부터 이미 전조 증상이 나와 있는 초록이 치면은 보통 3, 4년 정도 전부터 전조 증상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진의 정확한 성격일 수는 없어요.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를 했고 어떤 병의 증세를 조금 과장 보통 뭐 감정 조절을 잘 안 된다던가 안 쓰던 거친 말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영화 초입부터 사실은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진의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를 위해서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라고 될 수도 있잖아요. 영어 학원을 뭐 강제로 가기 싫은 안 가도 되는 날 주말인데 네. 보내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내고 이제 약간 열성적인 엄마 인가 아니, 보다. 공감이 갔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나중에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모든 엄마들이 사실 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교육에서 네. 약간 네. 네, 예민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한미주님이 현진 씨가 처음 대본을 읽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셨냐고. 저는 외할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셔가지고 아. 한 3년 정도 투병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최근 기억부터 잃어버리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저부터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엄마 자신의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10대 시절 아. 우리는 모르는 자신의 10대 시절만 기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대본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고요. 근데 그렇게 사실적으로 쓰셨는데 당연히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감독님이 직접 쓰셨거든요. 네. 각본을. 경험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냥 글을 보고 글로 치매를 배우셨다고. 그래서 옛감매 배신감과 근데 이렇게 잘 담아낸 네. 건가. 굉장한 스토리텔러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촬영을 하면서 많이 우셨다가 정말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카메라만 돌면 울었다라고 막 감독님이 그러셨는데 감독님께서 괜찮으니까 편하게 울라고 또 디렉팅을 하셨다고. 이제 소재 자체가 이제 병을 나타내는 영화이다 보니까 너무 심파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건조한데 보는 사람이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배우 누구나 갖잖아요. 네. 근데 큐만 돌면 제가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뭐 많은 씬에서 생각지도 않게 울어서 괜찮나 이제 좀 감정을 쌓아가다가 어떤 씬에서 딱 터트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지금 현지 씨가 그냥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맞을 거라고 그리고 잘 붙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눈물이 막 떨어지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상황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카시오페아의 저희 한 장면 또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나 벌 받는 거야? 죄가 많아서? 나 열심히 살았지? 아니 그럼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지.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엄마 아빠 없이 열심히 잘 살았어. 알아 알아. 아빠는 잘 알아. 근데 왜? 왜? 왜 나한테 장난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초록이 치매 진단을 처음으로 의사에게서 받고 이제 그 병원에서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장면이네요. 이게 소리만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눈물이 촉촉해지고. 저는 선생님 목소리가 눈물 버튼이에요. 진짜 아빠 같아요. 약간 그 약간 새소리 섞인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맞아요.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제 눈물 버튼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진짜 너무 진짜 아이가 그 손녀가 있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네. 좋았었어요. 5833님이 워낙 어려운 역할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또 증상이나 병세가 가짜처럼 느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다던데 전혀 너무 진짜 같았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제 눈에는 이제 허점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한 거 보면. 그래서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더 잘할 자신은 없어요. 네. 너무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또 처은지 씨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서현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문에 멋진 목소리로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약간 느끼하게 여러분은 지금 배우 서현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지? 웃기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 한 번씩 쓰거든요. 진짜요?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도 돼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서현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아요. 이건 네. 오수재 버전입니다. 네. 그러군요. 두 가지 버전으로. 감사합니다. 홍희님이 오늘 서현진 배우님 만나서 태교에 성공한 듯 하대요. 어머나. 뭘 좋은 걸 들려드려야 될 텐데 그럼. 지원님이 카시오페아 시사회 통해서 봤던 사람으로서 영화 보러 갈 때 손수건 227장 현진님의 생일이래요. 챙겨가시면 된다고. 생일이 언제세요? 2월 27일. 2월 27일이에요. 그렇군요. 육구사원님이 네. 안성기 씨와 서현진의 부녀 조합 진짜 믿고 기다린다고. 안성기 씨가 평소 촬영장에서 자상하고 따뜻하기로 유명하시죠. 실제로 어떠셨냐고. 그 영화 배역처럼 좀 말씀도 없으시고 묵묵하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그 캐릭터 같았어요. 인우, 저의 아버지 역할 네. 이름이 인우였는데 인우랑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안성기 선생님이랑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신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전혀 계산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딱 대사를 쳐주시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목소리랑 리액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또 실없는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어떤 대화인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이제 선생님은 아드님만 두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딸 머리 묶어주는 씬이 있는데 이걸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를 뒤에서 이제 고무줄로 묶어주시는데 이걸 한번 꼬아서 돌려서 한번 더 묶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뒤에서 이렇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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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선생님 이제 좀 빨라지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 다시 해보세요. 이런 네 이러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같네요. 진짜 아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드라마 또 왜 오수재인가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대본이 잘못 써있네요. 오수재인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SBS 새 금토 드라마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어요. 드라마 오수재인가 줄거리 또 서현진 씨의 목소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후회? 그럴 새가 어딨어. 다 가져야지. 올라서야지.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힘인데. 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을 꿈꿔오다 한 청년을 만나 인생을 수정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 없던 자신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아프지만 설레는 시리지만 따뜻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목소리가 귀에 딱딱 꽂히네요. 너무 좋아요. 또 한 번 변호사 역을 맡으셨는데 네. 카시오페아에도 변호사 역이셨고 오수재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어떤 네. 인물이네. 이 나레이션을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캐릭터로. 네, 맞아요. 하, 약간 캐릭터성으로 찍은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영화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그리고 병세의 증상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직업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오수재는 직업물에 가깝죠.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이 훨씬 뚜렷하게 보이고 거기서 이제 유리천장을 뚫고 남자들이 많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든 다 밟고 일어서려고 와. 하는 여자입니다. 와, 예고편만 봐도 너무 재밌겠던데요. 오수재가 선한 인물이라 아니라서 또 더 매력적으로 느끼셨다고. 저는 왜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착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몇 년 전부터 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착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말 절대 선인 사람들이 맞아요.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나쁜 선택을 알고도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오수재라는 인물이.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와, 미영님이 또 허준호 씨와 서현지 씨가 대립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다고 두 분이 카리스마 대결이 장난 아닐 것 같다고 막 또 얘기해 주셨는데 역대급도 생캐라고요, 허준호 씨도. 허준호 선배님께서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네. 제가. 네, 본인 안에서는 19금으로 설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워낙 이제 풍채도 좋으시고 지금도 하루에 운동을 두세 시간씩 꼭 꼬박꼬박 하시는데요. 세상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피지컬에서 주는 압도감이 있어요. 쓰리피스 정장을 딱 갖춰 입고 나오는데 네. 그 회장실 세트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눌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서 있는데 진짜 와 너무 이제 이 뿜뿜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 집어삼키는 파도가 집어삼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또 두 분의 그 모습 빨리 보고 싶네요. 반대로 또 허준호 씨도 서현진 배우는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는 배우라고 준비가 워낙 철저해서 현장에서 내가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듣기 좋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처음에 만나 뵀을 때 이제 허준호 선생님 이제 아내분께서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해주신 적 있으세요. 6692님이 최근에 땡플릭스 드라마 안나라 수마나라에서 봤던 황인엽 씨가 현진 씨의 상대역 공찬으로 나오네요. 공찬은 또 어떤 인물인지 또 잠깐 소개를 해달라고. 공찬은 일단은 과거에 수재랑 한번 엮였던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스쿨 학생과 교수로 만나게 되고 수재 입장에서는 약간 구원자 같은 인물이에요. 황인엽 씨와의 호흡은 어땠냐고 사팔오사님이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너무 또 핫하시잖아요. 핫하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였는데 같이 회사에서 같이 어디 빠지 이런 데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신인이셔가지고 잘. 네네. 근데 그때 느꼈던 건 굉장히 착하고 인엽 씨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좋으시다고 자기 기억에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고 저도요. 제가 빠지를 처음 가봐가지고 그때 너무 잘 놀아주셨어요. 같이 계속 같이 타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인엽 씨는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면 약간 차가워 보일 수 있잖아요.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어서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순해가지고 네, 의외이기도 하고 또 착하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뻐라 하면서 너무 예쁘죠. 네, 찍고 있습니다.
성경님이 아, 왜 오수재인가 조연으로 등장하는 배우님들 명단을 보니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조연 맛집 김창완, 배혜선, 김재화, 차청원님, 조다런 씨, 남지연, 이진혁 군도 나오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약속 취소하고 본방 사수를 할 예정이라고. 저 이거 캡처합니다. 네. 정선경님 실명 공개하셨어요. 본방 사수 부탁드려요. 인증샷 내놓으세요. 아니 진짜 정말 우리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제일 잘한 건 캐스팅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이 왜 오수재인가가 맞는 거군요. 제가 아까 잘못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본에. 저는 오수재라는 그 이름이 너무 남아가지고 이 앞에 왜가 없는, 네, 없는 줄 아셨구나. 네, 그래서 왜 오수재인가가 맞는군요. 첫방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 5486님이 어디서 누구랑 보실 건가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첫방을 사실 대체적으로 못 보는 편이긴 한데. 아, 촬영하느라. 촬영이 없어도 제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서 너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짤막한 영상으로나 보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허준호 선생님이 같이 보자고 같이. 약간 언질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 같이 또 모여서 보면 또 재밌긴 하죠. 노래 듣고 갈게요. 서현진 씨의 신청곡입니다.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는? 약간 이 시간대에 텐션을 업 해줄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끔 친구들이 놀러와서 술 마시면 틀어놓는 음악이거든요. 우리 함께. 지금 저녁에 들던 건데 네. 아무튼 흥이 돋는. 네. 나 술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같이 듣죠. 혜림님이 선곡 센스까지 그냥 없는 센스가 뭐냐고. 많아요. 목격담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백님이 카시오페아 GV 운 좋게 당첨이 돼서 서현진 배우님 봤다고. GV 끝나고 제가 배우님께 아프지 마세요 외쳤는데 배우님이 그대도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멋있게 안 했어요. 어디요? 그냥 그대도. 드라마 명대사 같았다고. 아, 너무 스윗하네요. 아, 뭐라고 당신도라고 할 수도 없고 님도요라고 할 수도 없고. 저 그대란 말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대도를 쓰시다니. 네, 그대도. 1501님이 왜 오수재인가 보조 출연자로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대요. 촬영 의상이 많이 얇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대요. 그때 제게 먼저 다가오셔서 여기는 지금 카메라 앵글이 안 걸리니까 겉옷 입고 계세요라고 해주셨다고. 또 다른 촬영에서는 또 핫팩도 챙겨주셨다고. 보조 출연자들 사이에서 미담이 엄청 많으시대요. 아, 몰랐네요. 그 저희가 이제 촬영은 한 10월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계절 설정이 가을로 돼 있어서 아마 한겨울 1월 달에도 이제 거의 초가을 옷을 입었어야 했어요. 네.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도 옷이 얇으니까 너무 오래 서 계시고 너무 추운 상태여서 언제 그랬지? 네. 그런 걸 또 다 신경을 써주시고 계셨네요. 서로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어야죠. 진짜 찐 목격담 미담이네요. 와. 희경님이 현진님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냐고 우연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다고 강아지랑 산책 어디서 하시냐고 다들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시나요? 있어요. 뭐 성수동을 뛰어다닌다든지 저는 저희 집 근처에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잘 집 밖을 안 나가요. 강아지 산책 할 때 내만 나가네요. 네. 그렇군요. 네. 요리도 잘하시고 또 여행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다. 저 그거 봤어요. 거기 어디 남극? 막 이런 데 가시지 않으셨어요? 남극을 그냥 정말 여행으로. 와,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저는 뭐랄까 약간 살기 위해 여행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작품이 끝나면 탁 시선을 돌려서 뭔가 환경이 아예 다른. 맞아요. 네. 좋죠. 그리고 뭐 한국어가 잘 안 들리는 완전히 외지로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또 이제 전혜빈 언니가 또 그런 여행 취향이 맞아서 언니랑 같이 남극에 갔다 왔는데 그 남극 가려면 나라의 공문을 써야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의 공문을 써본 여자입니다. 다녀오고 나서도 공문을 써야 돼요. 왔다고. 왜냐면 남극은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니라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뭐랄까
보호지역인 아, 그렇죠. 거잖아요. 생태보호지역.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기간 체류할 것이며 뭐 이런 공문을 띄워야 되더라고요. 아, 또 지켜야 되고 이런 네네. 게 있으니까. 아, 그게 재밌더라고요. 오. 약간 정부의 뭔가를 공문을 띄워본다는 것이. 나 공문 띄워본 여자야. 아, 네. 0394님이 요즘 아 저도 봤어요. 땡튜브에 현지 씨 노래하는 영상이 엄청 많다고. 아이돌 메보 메인 보컬 출신인 거예요. 지금 노래 안 시킬 거예요. 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출신인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네?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죄송해요. 아시 아직도 디오라 또 길게 들려드렸어요. 아 저런 정말 이게 음악만 나가니까 목소리만 나가니까 지금 못 듣겠네요. 아유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이제 홍보팀 직원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했는데 자 이제 니네 때문에 이제 흑역사가 추가가 됐다. 아우 전혀. 아 이게 소속사에 있는 노래방이었군요. 네. 전 어디 코너인지 막 검색해봤다니까. 아 저희 회사 복지입니다. 아 진짜요? 네, 가끔 이제 회사 직원들이 술 먹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그래요. 대박 너무 좋겠네요. 홈코너거든요. 아 너무 부럽다. 우리 회사에도 좀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노래방 가시면 노래 잘 부르세요? 몇 시간 정도 계세요?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는데 옛날에 갔을 때는 뭐 두세 시간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안 간 지도 한 5년, 5, 6년 됐어요. 이때가 진짜 오랜만에 간 거였어요. 오랜만에 가셔서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한 곡만 나? 막 이러시면서. 아, 그게 그날은 그나마 한 세 곡만 부른 건데 그 전에 이제 찍지 않을 때 혼자 놀러 가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부르고 그날 저녁 촬영 때 약간 거의 뻗어가지고 뭐.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 정도로. 이 곡 말고 또 애창곡이 있다면 하셨는데 전 들었죠. 그 영상을 봤으니까 뭐 이선희 씨 거, 자우림 씨 거 아, 네. 엄청 부르셨더라고요. 뭐 너무 많죠. 사실 좋아하는 건 애창곡이 근데 다 옛날 노래여가지고 막 자자 버스 안에서 아, 너무 있잖아요. 좋죠. 그런 것도 불러줘야 이게 흥이 돋거든요. 맞아요. 노래방에서. 네. 아이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는 광고 듣고 서현진 씨와 끝인사 나눌게요.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카시오페아 6월 1일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SBS 금토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는 이번 주 금요일 6월 3일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유 참 이게 죄송스럽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깝게 붙어가지고 두 매체에서 네, 찾아뵙게 됐는데요. 6월 1일에는 선거하시고 이제 시간이 괜찮으시면 영화관에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공룡들이랑 같이 맞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영관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인가요? 네. 다음 이번 주 벌써 이번 주인가? 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밤 10시에 SBS 금토 드라마로 오수제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나쁜 년입니다. 나쁜 엑스. 네 끝곡은 서현진 씨의 추천곡 리엘라 하바스의 그린 앤 골드인데요.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 이 앨범을 동생한테 추천을 받아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재즈 페스티벌 서재페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거의 그냥 기타 하나만 들고 그냥 하시는데 좋았어서 네.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